덴마크 검찰이 특검이 보낸 정유라 씨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덴마크 검찰은 덴마크 경찰을 통해서 정 씨를 직접 조사한 뒤에 강제 송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 씨의 망명 요구설에 대해서는 추측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덴마크 현지에서 김태훈 기자입니다. 덴마크 검찰은 7~8명의 전담팀을 꾸려 정유라 씨 송환 여부를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 검찰 측은 필요한 모든 서류가 한국으로부터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We are looking into all those documents and we're reviewing whether or not the condition in the Danish law of extradition is met in relation to extraditing. 이를 위해 이번 주 초쯤 덴마크 경찰을 통해 정 씨도 직접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재판 때까지 심사를 다 못할 경우 정 씨의 구금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 씨의 강제 송환은 덴마크 법과 절차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condition are not met, then she will be released. And if the condition are met, then of course we'll make a decision to extradite her to South Korea. 덴마크 검찰은 한국이 보낸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중심으로 조사하되 덴마크 현지법 위반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 씨의 독일 내 돈 세탁 혐의나 덴마크 체류비 출처 등은 수사 대상이 아니란 겁니다. 아산 차장 검사는 또 정 씨의 망명 요구설은 추측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TV조선 김태훈입니다.